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예, 뭐 또 나온, 뭐가 또 나오느냐? 예, 인사하세요. 보령의 귀염둥이 강보람입니다. 예. 근데 가만 있어, 이게 또 무슨? 네. 여기 뭐 조개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이거는 머드 네. 비누인데요. 머드 비누? 네. 금년엔 머드 축제가 언제 하죠? 올해는 네.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네. 열리고요. 2022년에는 보령해양 머드 엑스포가 개최되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 머드 이를 이제 몸에 바르거나 네. 하면 뭐가 좋아요? 이 머드라고 설명드리자면 네. 천연 미네랄과 광물 성분이 풍부해서 네. 피부의 노화 방지와 노폐물 제거 등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바르시면 저처럼 피부가 네. 맑고 고와집니다. 네네네. 네, 네.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쪽에 카메라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신다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 네. 우리 저 실습을 좀 해야 할 텐데. 예. 저기 저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있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예, 가서 좀 두껍게 좀 말라줘. 네. 오래 가게. 옳지. 머드를. 그렇지. 거기는 빠지면 안 될 텐데. 예, 그래. 발라라. 볼에다가 이렇게. 저, 예, 발라드릴게요.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악단장 올라면 그런 것도 발라야 돼. 네. 아유, 우리 저 악단장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 얌전하고 이쁜 얼굴에 저 치르니까 참 그렇죠? 네, 이럴 때 또 이제 악단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는데 신재동 악단과 그 악단에 보내주시면 예. 아, 노래 무슨 노래 하시게? 노래는 서주경님의 쓰러집니다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쓰러집니다. 박수 네. 주세요. 좋습니다. 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한다면 차별나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단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